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구영신 예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뿐입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불어서 새해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3년 새로운 인내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2년 23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마지막 날과 23년의 첫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깊은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새로운 한 해 동안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찬송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배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초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악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의 길에 바로 서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우리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찬양하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만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버려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며 이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올해 올 한 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손길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베풀어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과 주님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도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타임스퀘어 군중에 섞여 있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며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난방시설이 파괴되어 혹독한 추위에서 얼어붙고 있는 전쟁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이나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아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원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 유가족들과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여 길이 막혀 있으나 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 문제가 풀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나의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추함이 드러나 얼굴이 붉어지며 회개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거듭난 인생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있으며 피곤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저희들의 무릎이 튼튼하여 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저희들 생각만 하여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그 입술에 찬송이 있는 심령,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주 안에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어찌하여 왕도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냐고 묵상하여 여쭈어볼 때, 아파 보지 아니하고 어찌 아픈 사람의 아픔을 알겠느냐, 그래서 채찍을 맞았고 가시 멸관을 썼으며 멸시를 받았느라고 말씀하시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 드립니다. 감히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지냐고 교만해 있는 저희들이 아니고 남이 나보다 낮게 보이고 먼저 대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일으켜주시고 자녀들을 세워 제목으로 양육하여 주시며 교육관이 세워져 교육의 지평이 넓어지는 2023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참되게 가족 중 항암치료를 받기 전 먼저 수술해야 하시는 가족이 계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찬송이 그 심령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분들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며 선포되는 말씀이 날선 검같이 우리를 쪼개나 꿀송이같이 달아 신년을 결단하는 송구영신의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박힌 못처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 하필 이때 이러면서 뭐가 안 되지요. 근데 어떨 때에는 뭘 해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 아예 되기로 작정한 것 같이 그냥 척척척 된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성경적인가요? 네,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내가 잘 준비를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열자가 없는 것입니다. 한자로 은혜 은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은자는 네모난 선물 상자에 담긴 큰 선물을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데요, 마음에 담아 주시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큰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저는 새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 좀 잘해주세요. 은혜를 곱빼기로 좀 주세요. 이렇게까지 막 애교를 부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정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뭘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임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12학년인 것이죠. 근데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입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낼 방법이 없더랍니다. 이리저리 모든 것을 다 알아봐도 길이 없자 이 학생은 그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종일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반항인 것이죠. 근데 며칠 후에 본인도 너무 답답했는지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빠져나와서 혼자서 등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답답하니까 이제 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나무 아래에 뭐가 반짝이더랍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좀 특이하게 보이는 풀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뿌리채 캐왔는데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산삼인데 그 작은 한 뿌리가 500만 원 되는 겁니다. 5,000불 정도를 쳐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학생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 등록금 400만 원 내고 100만 원은 자기 필요한 거에 뭐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등록금 플러스 용돈까지 그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도의 가정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꼭 성사돼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꾸 상황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함께 작정 기도를 하자고 부부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이 그때그때마다 임하는 겁니다. 방에 있던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아슬아슬하게 되어지더니 결국에는 그 일이 딱 성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 거 맞지요? 라고 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기도 안 하던 부부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을 인정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산삼을 캤던 그 고3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학비 내주셨다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 그게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저는 사무엘을 참 좋아하는데요. 젖된 후에 만 3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 친부모의 돌봄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쳤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라는 정말 엄청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게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계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그러면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며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요, 구하는 자가 더 받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나기 전부터 어머니 한나가 몸부림을 치면서 서원했던 그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평생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또한 사무엘 본인도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는요,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젊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가?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의 선포에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강대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전염병을 막아내는 것, 경제를 살리는 것, 당시에 다 중요한 국정 현안이었지만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이 선포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로 바뀌어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영적 회복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소집을 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과 회개를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니 음식 잘 먹고 힘내서 기도해야지 왜 음식을 안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 금식은요 단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금식 기도와 단식 투쟁은 굶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정반대이죠. 단식 투쟁은요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당신 앞에서 시위하는 것인데 반면 금식 기도는 당신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의미가 반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금식 기도를 단식 투쟁같이 했었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해 정초부터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이러면서 굶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단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금식으로 바꿔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자신의 그 작은 마음을 내려놓는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를 가르쳐준 것이죠. 아직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 안 하신 분께서는 건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한 끼라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는 게시판 복도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금식이란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게 하는 것,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닌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을 다 어지럽게 하시고 다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장소를 기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도우시는 돌이라는 뜻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내가 뭐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복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에벤에셀은 내 꿈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에벤에셀은 미스바 광장에서 했던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나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작은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찢는 대각성이 있었을 때에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막아주시며 이들을 돌보아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의 백성, 그리고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였습니까? 내가 원하고 계획하던 대로 다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블레셋을 만난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게 바로 블레셋과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나 사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엄청난 대박이 일어나거나 또 완전 변해져 있을 나를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마음도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으켜 세움받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 나 주의 손이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영원하게 하시네.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올 한 해도,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우리의 각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사역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된다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쭉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함께 하겠는데요. 봉헌송으로는 111장 2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에 하나하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까지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2023년도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또 주님의 일꾼으로 큰일을 감당하는 생명구원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오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며 책임져 주시며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처세에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며 더욱 주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월요일부터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금식에 동참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핑크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종교인 성경 1독 캠페인이 이어집니다.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성경 1독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3년 성경 읽기표는 안내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올 한 해 동안 성경 1독을 위해서 사용하신 성경 읽기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징이 진행이 됩니다. 따뜻한 어묵국과 소세지 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펀드레이징 행사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1, 2, 5호가 나왔는데요. 말씀 묵상의 풍성함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아직 달력을 가지고 가시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가시는 길에 달력을 가정당 한 부씩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파송의 찬양 태산을 넘어 헌곡의 가도를 1, 2, 3절 찬양하실 때에 3절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의 가도 이끄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신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간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사랑을 입은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